여러분, 안녕. 잘 지내고 있어? 네, 사라입니다. 오늘은 조금 호주 문화 알려주고 싶었어요. 부하절이에요. 부하절, 그리고 호주에 부하절 때 초콜릿 줘요. 부하절 딸기알 줘요. 그리고 부하절 토끼 귀엽지? 여기에 따쳤어요. 근데 네, 미국에도 이런 거 하는 것 같아요. 영국에도 초콜릿 딸기하고 초콜릿 토끼 줘요. 사람들이 대부분 아이들이에게 초콜릿 줘요. 근데 우리 가족이 중에 우리 어머니가 아직도 이런 거 줘요. 근데 여러분, 호주에 특별한 부하절 초콜릿 어떤 초콜릿인지 알고 싶어요? 보여줄게. 딴딴딴딴. 짜라! 이스터 빌비! 네, 호주에 무화절 때, 이스터 빌비도 나와요. 특별한 호주 동물이에요. 어떤 동물이에요? 검색해야지. 찾았어요. 네, 빌비는 네이버에 대해서 코알라처럼 시끄러운 차. 유대목 동물은 코알라처럼 육가남 코알라처럼 육가남에 새끼를 넣어 가지고 다니는 동물이에요. 네, 그거 빌비예요. 네, 많이 귀여워요. 진짜 호주 동물인데. 아이, 단어도 밀렸어요. 이거 맞아요? 빌비는 멸종 위기에 처한 동물이에요. 네, 아무튼 그거 때문에 진짜 도망밖에 안 봤어요. 네, 여러분, 이거 특별한 호주 부화절 초콜릿이에요. 안녕. 네, 부화절 때 부모님과 집에 아니면 창문에 초콜릿 딸기알 감춰요. 감추고 나중에 아들아 부화절 딸기알을 찾아야 돼요. 찾고 먹어요. 아니면 침대 발치에 바구니 넣고 자고 아침에 와 딸기알이에요. 초콜릿 딸기알이에요. 네, 그 밤에 부모님과 조용하게 달걀, 초콜릿 달걀 먹어요. 그래서 아들이 일어날 때 초콜릿 달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할수 있어요. 감춰요? 아니면 바구니 안에 넣어요. 저는 이런 기억이 있어요. 거제 부화절 때 가을인데 아직도 많이 더워요. 제 고향에 아직도 많이 더워요. 퀸즈인데 많이 더워요. 그래서 창문에 초콜릿 달걀은 감추면 빨리 못 찾으면 다들 먹어요. 그리고 다들 그날에 못 찾으면 일주일 다음에 녹은 초콜릿 찾아요. 근데 아직도 먹어요. 이거 호주다. 아니, 호주는 다들 덥지 않나요? 근데 퀸즐랜드는 더워요. 그래서 네, 녹는 초콜릿 많이 먹었어요. 어렸을 때. 이 동영상에 이거 그냥 조금 보여주고 싶었어요. 토끼랑 빌비. 그리고 여러분, 행복한 부하절 되시고 안녕. 비비병. 해피 이스터. 이번 동영상은 좀 호주 문화 조금 시끄러운 birds. 네,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비비병.
안녕. 우리 고양이 언제 왔어? 애기. 귀엽다.